그래요. 신경망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해 줄게요. 이 저기 발표 내용 이 설명은 내가 이 동영 이 웹 주소에 와서 여러분들을 볼 수 있게 이미 해 놨었는데 한 번 더 설명해 주겠어요? 신경망은 알고리즘에서 기계학습으로 변하는 과정은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서 함수를 구하는 이전의 방식에서 수많은 데이터 입력 벡터와 출력 벡터를 연결하는 행렬 그 기계학습을 통해서 행렬을 구하는 과정으로 변한 것으로 이해하면은 아마 쉬울 거예요. 그 전에는 이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이 함수 연속 함수를 찾고 그걸 리니얼라이제이션을 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다음 입력을 집어넣으면 다음 출력인 정답을 찾는 식으로 수학적 모델링을 해왔다고 한다면 지금은 입력 벡터와 출력 벡터 있으니까 입력 벡터에다가 행렬을 곱해서 출력 벡터가 나올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럼 그 데이터들을 처음부터 하나씩 둘씩 집어넣어가면서 처음에는 그 이니셜 그 저기 행렬을 하나를 집어넣어줘서 수정을 해서 첫 번째 입력이 첫 번째 출력과 매치된 행렬을 만들고 그 다음 두 번째 또 세 번째 데이터를 집어넣으면서 계속 그 행렬을 이제 업데이트해 가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그 100만 개의 데이터가 들어가면 100만 개의 그 출력이 거의 비슷하게 맞춰지게 하는 요 행렬, 이 행렬을 이 기계학습을 이용해서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공지능이 그리고 이것이 머신러닝이 지금 하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행렬을 찾는 거로 모델링이 성능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경망의 아이디어를 찾아서 그거를 신경망의 아이디어를 적용해서 그래서 입력이 X0, X1, X2 이렇게 들어간다면 거기에 이제 W0, W1 등등이 곱해지고 이게 이제 1차 결합을 하고 또 2차 결합을 하고 해서 그래서 이 중간층을 거쳐서 이제 결과값이 나오는 그런 모양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 필요했던 것이 신경이 어떤 자극을 주면 그 자극이 어느 정도 임계점을 지나야 그때 반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자극을 주는 것도 그 자극의 강도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그 자극의 가중치를 생각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뉴런의 적당한 가중치가 넘어서는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 임계점을 넘어섰을 때 이제 활성화되는 그래서 그 반응이 나오게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활성화 함수 액티베이션 펑션을 이 헤비사이드 펑션을 활용했고 이게 여기까지 반응을 줄 때는 자극을 줄 때는 반응하지 않다가 요 어느 선을 넘어서면 딱 반응을 하게 되는 이런 그 헤비사이드 펑션을 활용해서 그걸 적분한 값이 이렇게 곡선으로 나타나게 되고 요 함수를 이제 그 저기 요 함수를 이제 근접하는 이 뭐지 approximated 펑션이 바로 이것이고 그 다음에 신경망은 그래서 그 신경망을 이제 더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요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요 레이어를 은닉층 히든 레이어라 그래서 요 은닉층을 이제 개수를 늘려가면서 이제 정확도를 높여가는 생각을 했고 그 예를 본다면 우리가 그 X를 입력하면 벡터 Y가 나오는 그런 상황 중에 가장 단순한 경우로 이제 X를 집어넣으면 WX 플러스 B, 즉 Y 그 Y equal AX 플러스 B로 나타나는 그런 식. 또 요거 요식은 플러스면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건데 여기 X가 들어가면 AX 플러스 B가 이제 Y로 나오는 요런 모델을 생각해서 요게 이제 점점 더 복잡해서 점점 더 변수가 많아지면서 X1, X2가 들어가면 AX1 플러스 BX2 플러스 C equal Y가 되게 또 변수가 3개가 들어가면 X1, X2, X3가 들어가면 AX1 플러스 BX2 플러스 CX3 플러스 D equal Y 이런 식으로 늘려갈 수 있고 그러면 요것이 이제 그 아웃풋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일 때는 여기다 요거 각각을 요 W1, W2, 요걸 W21, W22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주면은 그러면
요 x1, x2, x3, x4가 들어가면 요 행렬, 요 두 컬럼 있는 요 행렬을 곱해주면 y1, y2가 나오는 식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 뭐 이 원까지 집어넣어주면 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컨스턴트까지 집어넣을 수 있고. 자, 근데 이거를 우리는 행렬을 배울 때는 ax equal b로 이렇게 배웠죠. y equal ax로 이렇게 배웠다고. 근데 통계나 인공지능에서는 이 노테이션을 이렇게 써요. x1, x2, x3, x4가 들어가면 요 4x2 행렬이 2x4 행렬이 아니라 4x2 행렬에 이렇게 곱해져서 y1과 y2가 나온다. 이게 이게 그 수학 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그냥 공학적으로 쉽게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통계나 인공지능에서는 노테이션을 그냥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앞으로 이런 걸 주로 보게 될 거예요. 지능하는 사람들. 이게 직관적으로 x1, x2, x3, x4라는 벡터가 들어가면 요 첫 번째 레이어, 두 번째 레이어가 있는 요 행렬에 곱해져서 요 y1, y2가 벡터로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요게 이제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요 레이어를 늘리면은 요게 컬럼이 더 늘어나는 이런 모양이 되는 셈이에요. 자, 여기서 여기 백 프로포게이션, 오차 역전파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인풋을 집어넣고 처음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그다음에 처음 아웃풋이 나왔을 때 그다음에 그 에러를 보정하는 과정이 이제 에러 백 프로포게이션이 되는데 요거를 첫 번째 집어넣고 또 두 번째 집어넣고 세 번째 넣으면서 요 백 프로포게이션을 반복해 가면서 그런 모든 그 데이터들에 근사하게 그 적용되는 그런 행렬을 찾아내는 과정이에요. 요 오차 역전파를 구하는 과정이 이게 오차 함수를 최소화시키면서 신경망을 계산하는 것인데 요때 쓰는 테크닉이 알고리즘이 바로 경사하강법, 여러분들이 배운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인 거예요. 요 경사하강법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했던 것이 요 에러를 계속 줄여갔던 그런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때 경사하강법 여러분들이 알겠지만은 이미 배웠듯이 이렇게 요 그대로 같은 그런 알고리즘을 계속 사용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그 진행되면서 에러가를 점점점 줄여가는 알고리즘을 여기다 적용한 거예요. 요게 딥 아까 그 히든 레이어가 여러 개가 되면 그러면 우리가 그걸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고 보통 히든 레이어가 3개 이상 이제 늘어나면은 더 많아지면 그걸 딥 뉴럴 네트워크 심층 신경망이라고 하고 이 심층 신경망을 학습하기 위한 기계 학습 기법을 우리가 딥 러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님리스트 데이터셋을 활용한 글자 숫자 인식인데 자 이것도 여기다 내가 이미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여러분들이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으로 쓴 글자 그러니까 7을 이제 인식하면 요 데이터들을 점으로 쭉 표시해서 요 그러니까 벡터로 표시해서 그 큰 사이즈의 X1부터 X784 이게 28x28 픽셀이면 그 점마다 흑색이냐 백색이냐 뭐 등등으로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784개의 입력이 들어가면 요 신경망을 거쳐서 요게 무슨 숫자와 가장 가깝다 인식해서 알려주는 거라고요. 이게 님리스트가 글자를 인식하는 방식이에요. 요 데이터들은 요 주소에서 내가 가져온 거예요. 요 데이터 한번 볼까요? 데이터를 가져온 거예요. 데이터 보면 여기에 이 데이터들 님리스트 데이터셋이 있고 코드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실제로 돌려본 거예요. 그래서 이 주소에서 돌려보면 그러면 이건 세이지 코드니까 세이지에서 돌려보면 그러면 우리가 7자를 데이터를 불러왔고 이 웹주소에서 여기 GitHub에서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불러와서 이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거를 이제 돌려서 어느 거에 가깝게 어느 이 코드를 그대로 쓰면 돼요. 다 이번에 우리가 다 개발한 거예요. 코드를. 그러면 이게 인풋 노드가 784개의 코드가 들어가서 히든 노드를 100개를 쓰고 그 다음에 아웃풋 노드를 10개로 잡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이제 쭉 돌려서 이게 7이라는 글자로 나왔는데 그때 그 퍼포먼스가 되게 60%의 정확도를 가지고 이제 그건 구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를 그 논문에서 보면 알겠지만 6만 개의 학습 데이터에 의해서 학습시키고 1만 개의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하면 이제 대략 95%의 정확도를 얻게 돼요.
지금 PC로 이렇게 또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하면은 이 6만하고 만하고 내가 해보니까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이제 우리 학교에도 슈퍼컴퓨터 들어오고 이제 바로 또는 자기 PC에서 돌리면 훨씬 더 빨리 돌아가고 슈퍼컴퓨터에서 돌리면 뭐 금방 몇 초 안에 결과가 나오게 되죠. 이게 이제 손으로 쓴 글자를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손으로 쓴 숫자를 인식한 거니까 숫자 0부터 9까지만 있으면 모든 숫자 이렇게 인식할 거고 알파벳 A, B, C, D 뭐 또는 우리 기역, 니은, 디귿 해서 그 알파벳을 이해하면 그 알파벳을 이제 인식할 거고 또 음성도 마찬가지로 음성도 주파형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 음성 인식도 이런 식의 알고리즘들을 이용해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한 다음에 그걸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 거기서 키워드를 찾아내고 그 에센스 찾아내고 그걸 갖고 또 검색을 하고 검색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고 그걸로 문장을 생성하고 그 문장을 생성한 다음에 그걸 우리한테 들려주고 하면서 바로 이제 그 우리 여러분들이 주위에 보는 인공지능 비서들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공지능 비서 중에 제일 큰 게 제일 많이 활용되는 게 구글이 구글 인공비서가 가장 크고 우리도 요새 KT의 뭐 지니 무슨 기가 지니 이제 그런 게 그런 거죠. 이게 다 이렇게 음성 인식, 문자 인식 뭐 이런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봤듯이 M리스트 숫자 인식 사례와 마찬가지로 음성 또는 신호를 인식하거나 문자를 인식하는 것도 같은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글자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말을 인식하는 걸로 해서 그 이제 우리가 아까 7, 8 그렇게 하면 그걸 그냥 음성으로 인식해서 그것을 숫자로 파악하고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검색하고 그거에 관련돼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I want a pizza 그러면 피자가 집이 여기서부터 어디쯤에 있는 집을 내가 추천한다 하는 식으로 그런 것들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거기다 보태서 우리가 그 GPS 정보를 사용하라고 허가를 해주면 그러면 내 위치에서 가까이 있는 것 중에서 가성비가 높은 그런 데를 추천해 주게 될 거고 이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는 내가 내의 그동안에 사용한 패턴을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래서 서제스턴을 주는 식으로 해서 앞에 여기서부터 2km 정도 떨어진 오른쪽에 무슨 피자집이 있다 하는 식으로 알려주는 식으로 인공지능이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요. 자, 질문 있습니까? 잘했어요.